예,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영상에 올릴 것은 애국돈이 되겠는데, 애국돈. 예, 이 돈에 대한 그 가치는 아주 미미합니다, 참. 그리고 이 돈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아주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빈국인 나라가 되겠는데, 이 나라의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아프리카 그 중동부에 속해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말라위.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이렇게 빈국인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주 가장 못 사는 나라의 그 근원의 지표가 되겠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 보기가 그 쉽지 않은 그러한 나라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영상에 이렇게 담아 올려 봅니다. 이 화폐의 앞에 그 인물은 이제 그 나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대통령이라 그러고 단위를 화차라고 부릅니다. 화차. 1화차, 2화차 이렇게 이제 부르는 나라입니다. 뒷면에는 이 절구에다가 이제 뭐 곡식을 빻는 그런 이제 그림을 넣습니다. 뭐밀 무슨 옥수수 이제 이런 걸 빻아서 이제 그렇게 먹는 나라가 되겠죠. KO 화차라고 합니다. 이 돈이 KO 화차. 제가 중동엔 가봤습니다. 중동엔 한 40년 전에 중동엔 이제 갔다 온 사람인데, 이 나라가 아주 그 세계적으로 호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나라라고 합니다. 이저 말라위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호수가 좀 있어서 이게 아주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데, 차원 뭐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 아주 그렇게 못산 나라라고 합니다. 말라위, 이름은 말라위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과차를 쓰고.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별도로 구입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서울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서 고맙다는 표시를 이걸 보내온 그러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고맙다고 이걸 이제 고마운 표시를 이걸 저한테 보내온 그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지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트하냐, 돈이. 그래서 자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저의 그 구독자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186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2019년 기준 1863만 명. 정확하게 그는 여기서 이렇게 해주네. 1862만 8722명으로 이렇게 나오네. 1862만 8722명. 722명. 근데 이제 1863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네, 인구가. 2천만도 안 되니까 뭐 인구는 많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겠는데. 자원 이 말라위라는 이 나라가는 그렇게 못 산다 그래요. 못 산다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중동부에 이제 속해 있다래 이 나라가. 종교는 기독교가 82%라고 해요.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가 82%. 이슬람교가 이제 13%를 믿는다 그럽니다. 이게 말라위 공화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 나라를 칭하는데 말라위 공화국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뭐 아프리카를 뭐 관광하시는 분 같으면 이제 뭐이 나라를 뭐 이렇게 경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 죽어도 뭐 가겠습니까 이 나라를.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야 저나 보기가 참 이게 힘들죠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에 담아 봅니다. 계속 말라위의 일 말라위 일 콰차라고 이제 그러겠죠. 단위가 콰차니까 이 나라 일 콰차가 단위가 그래도 우리보다 높은 우리나라 6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6원. 말라위의 일 콰차가 우리나라 환율 6원, 우리나라 돈 6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5 콰차가 되니까 액수로 한 30원 꼴 나옵니다. 요 지폐 한 장이. 그래서 이 지폐의 그 금액을 보니까 500 콰차가 아주 최고 고위에가 높은 돈 액수가 되겠습니다. 500 화차가 최고 높은 고액권이고, 200 화차가 두 번째, 100 화차는 안 나오네. 그 다음에 50 화차가 되겠습니다. 50 화차. 제가 들고 있는 5 화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라에서는 500 화차가 아주 고액권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 화차, 50 화차. 제가 들고 있는 이 5화차가 되겠는데, 요게 인물의, 초상의 인물은 그 나라 이제 대통령이라고 이제 하니까 그렇고. 근데 요 하얀 요, 요기를 보니까 숨은, 이 대통령의, 이 나라 대통령의 숨은 그림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돈의 상태는 여기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서울서 거래처에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주문하니까, 그 고맙다는 그 표시로, 말라위에 이게, 5화차 이걸 한장 보내주셔서, 여러분 앞에 한번 여기 같이, 보여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담는 중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 영상에서 이제 TV에서 보면은 그 아프리카 참못 사는 나라들은 이 절구통에다가 뭐 밀, 옥수수 이런 걸 넣고 이렇게 빻아가지고서네 범, 이제 뭐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고들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아낙네들이 절구통에다가 뭐 곡식을 넣고 빻는 그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아프리카라면 참 우리나라에서 무척 멀지요. 우리 아프리카 그 중동부에 그 속해 있는 말라위 공화국이라는 그러한 나라 돈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인구 비례는 세계에 63위에 들어가네, 63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63만 8722명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네. 요것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863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계 그 인구 비례로 따지면 63위로, 63위가 됩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귀한 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돈의 액수에 참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런 돈을 보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이죠, 처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제 같이 보여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줄여볼게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